교통 노면 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상의 그 색깔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. 노면 표시요. 네, 노면 표시는 백색, 황색, 청색을 기본색으로 쓰고 있고요. 백색은 차로 변경할 때 쓰는 하얀색 실선 점선들이 얘기하는 거죠. 동일한 방향 나올 때 얘기고, 황색 중앙선, 그죠? 중앙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률을 분리할 때 쓰고, 청색은 지정한 방향의 교통률을 분리할 때 쓰고요. 흑색은 이제 보조색으로 사용하게 되죠. 네 가지 색깔의 특징이 있습니다. 요 노면 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상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기억하시면 좋겠네요.